자, 오늘 우리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절강성 태주시 선거현에 있는 신성도를 방문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횡점에 있는 영화 촬영지를 방문했는데 오늘 충청북도 강남협회 이상영 회장님이 여기 오셨습니다. 이상영 회장님으로부터 그 한 말씀을 듣겠습니다. 아, 일어나십시오. 예, 박수. 안녕하십니까. 아, 우리 회장님 이번에 신성도를 방문하고 그 감상이 어떤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중국에는 예. 이 장가계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예. 와 보니까 신성거 과연 신선이 예. 살던 곳이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. 아 그렇죠. 우리가 그 호텔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주변에 산을 보니까 마침 신선이 사는 것 같고 마침 오늘 또 비도 와서 허우고 신선같이 보이는데 어디 잘 보셨습니까? 예. 한국에 소개할 만한가요? 아 그러면요. 예, 너무. 예. 감동적이에요. 너무 감동적이고. 예, 그러면 또 예. 여기에서 특별히 여성, 이제 앉으십시오. 여성 한 분이 오셨는데, 예, 여성 한 분하고,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이러십시오. 반갑습니다. 어디서 반갑습니다. 오셨습니까? 아, 광주에서. 아, 그래요. 네. 그러면 지금, 이번에 그 중국도 많이 다니셨죠, 그동안에. 네. 예, 상당히 미인입니다. 예. 이번 그 신성도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비가 네. 와서 특히나 경치가 네. 너무 네. 아름다웠고요. 은혜가 끼니까 더 네. 아름다웠고요. 네. 마치 그 신선들이 구름 속에서 은혜 속에서 푹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풍광이었고요. 아, 글쎄요. 또 그 산 봉우리들이 네. 이렇게 그 은혜 속에 이렇게 혹시 숨어가지고 네. 부끄러운 듯이 가만히 살포시 얼굴 내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네. 너무 좋았습니다. 아무튼 그런 풍광은 아, 두 번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횡점을 보셨는데 횡점에 대해서는 아, 이 목포에서는 정경주의 대표님하고 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아, 목포에서 온 정경주입니다. 예, 오늘 그 횡점 그 영화 촬영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? 아, 역시 중국 땅은 넓으면서도 예, 예. 제2의 자금성을 이렇게 예. 옮겨놓은 것처럼 보았습니다만 너무 잘 만들어져 있으면서. 예. 중국의 모든 그 연예인들, 특히 이렇게 그 촬영을 이곳에서 많이 했다는 것을 보고 역시 중국은 중국이라는 그 의미를 느꼈습니다. 아, 그래요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예.